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소유에서 존재로 바뀐 사람들의 열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무엇일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결성된 3인조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SG워너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SG워너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되었는데 이 SG워너비라고 하는 그룹이 아주 전설적인 포크 그룹이죠. 사이먼 앤 가펑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SG를 따서 SG워너비라고 했답니다. 다 아셨나 보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들이 무언가를 열망하면 그 열망하는 것에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변하고 그 충성도가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열망하는 것에 우리들은 충성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종종 이런 질문 던지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충성스러운 일 때문에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삶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받은 대로라는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은사는 주는 자의 몫이지 받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이 재능들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 은사와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뭐대로? 각 사람의 그의 재능대로. 재능은 누가 평가해요? 주인이 평가합니다. 받는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충성의 조건에 대하여 사명을 주신 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충성의 크기를 자꾸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내가 받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재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레슨. 제가 이 책에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썼던 책인데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보았어요. 여기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 소그룹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은사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모임을 마치고 어떤 분이 디저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마루에 떨어뜨렸어요. 디저트가 마루에 딱 떨어지는 순간 각 은사대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저런, 얼마나 놀랬을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유 그냥 놔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디저트의 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디저트의 한쪽 면으로 쏠리면서 플레이트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넘어갔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아예 음식과 디저트를 동시에 내오도록 하세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디저트를 제가 살게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이 걸레 가져오세요. 아, 형제 이거 빨리 닦으세요. 그리고 자매는 다시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흥미롭죠? 예, 똑같은 사물을 놓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르면 견디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은사, 충성,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나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대로 충성스럽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은 은사와 충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다. 무엇인가 끌려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그 열정이 있는 것이 나의 은사고 그곳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에 가슴이 뛰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에서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어디에 우리들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가. 가끔 제가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안내를 쓰는데 처음 온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을 막 지적질을 해요. 안내를 좀 제대로 쓰지. 저 표정은 뭐고 저 옷차림은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게 거슬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지적질하지 말고 당신이 그것 하세요. 거기에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거기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로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둔감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왕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목회를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양 이렇게 다르게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종종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유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분이 정말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편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에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굉장히 순하게 표현한 거고요. 정말 제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무섭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분의 눈에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가? 종종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데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충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열정과 거룩한 불만족으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어.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을 향해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에 가장 열정적이고 어떤 일에 내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또 막 마음 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전도가 쉬운 사람도 있고 전도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님 책에 이 목사님이 처음 어떤 교회에 이렇게 목회지로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
어촌에 있는 교회였답니다. 그 교회에 처음 남선교회 원례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원례회에서 총무가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더래요. 자, 1년 동안 우리 사업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회비를 걷어서 연초에 강아지를 한 마리 샀는데 이놈이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가 이 개를 키우는 목적은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막 욕할 텐데 여름 남전도에 부부가 친목 모임을 할 때 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통통하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남전도에서 이 보고 하나를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런 개판인 남전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주체가 되다니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남전도의 1년 사업이 고작 개 한 마리 사서 그 개를 잘 키워 잡아먹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사람들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개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신 열정,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믿음, faith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 있는 자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충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어떤 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은경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책을 보내줘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말이 쓰인대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시죠? 네, 이제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100세까지 장수하는 이 시대에 UN에서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이제 새롭게 측정해서 새로운 연령대를 발표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소망적이죠, 굉장히? 65세에서부터 80세까지가 장년. 그리고 노년은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노인이라고 말한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유엔에서 발표한 이 새로운 분류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준비되어 있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인데 우리들의 삶의 신실함, 방향이 없고 그리고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이 삶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6년도에 발표했는데 일본에서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31.5%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랍니다. 아, 이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노인이 아니네요. 예, 청년이네요. 근데 왜 경범죄를 저지르는가? 이 60세가 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고독해서 일부러 경범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31.5%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신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들이 있는가? 유명한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해서 연합군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북에서 막 밀고 내려올 때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가 폭파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 한강 다리 끝에서 한국의 병사 하나가 부동 자세로 보초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거기 서 있냐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맥아더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입해서 이게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그게 맥아더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근대사 오는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위정자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IMF 때 위정자들이 다 말아먹은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을 모았던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텼고, 코로나라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목숨을 걸고 이 국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의료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그 병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켜야 될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충성스러운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서 있는가? 제가 오래전이죠.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이야기였어요. 서머나라고 하는 곳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분이 86세가 되었을 때 순교를 하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죽이는 숫자보다 예수 믿는 숫자가 갑절로 늘어나니까 정책을 바꾸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유를 시켜서 배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86세였던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유합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제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갑,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어.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서머나의 폴리갑은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건물의 교회,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우리의 몸된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우리는 어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 충성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심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심판하냐면 소유를 맡김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자원과 우리들의 재능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충성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는 오늘 부제로 달았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청지기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매니지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김종윤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저에게 이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청년들과 함께 어떤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가는 게 미안해서 김종윤 목사님한테 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이 콘서트가 끝나고 맛있는 걸 사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 김종림 목사님은 자기가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는 순간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목사님이 청년들을 맛있는 거 사주라고 했으니까 뭘 사줘야 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맡겨준 분의 합당하게 쓰는 것이 청지기 의식이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돈들을 줍니다. 왜 주냐면 우리 목회자들 식사를 하세요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조현철 목사님이 저한테 꼭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조현철 목사님이 다 줬는지 본인이 조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면 충성스러운 종인데 누가 나에게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의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가 있고 주인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변해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공금 횡령, 공직을,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죠. 불의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진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일 텐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자기가 휘두르려고 할 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왔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교인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왜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 동산지기들에게 왜 너를 동산지기로 임명했는가? 우리를 왜 사역자로 임명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있는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종들이 충성스럽기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얘들아 내가 내년에 올 거야. 그러면 그 기한에 맞춰서 참 충성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 후가 After a long time. A long time. 긴 시간인데 특정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인지 모르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이 종들은 지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충성스러움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신앙의 변절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근대세를 보면서 특히 그 일제시대를 지나왔던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우리가 변절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변절자가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광복되지 않을 것, 우리나라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선 일체, 일본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절자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그 기한이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끝까지 믿으며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멋진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주인이 오시리라.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터인데,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근거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이 신앙에 긴장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뭐 손 들고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무서움이 매너리즘 아닐까요? 매너리즘. 저는 요즘 라이브톡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고 지나야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왜?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드렸던,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 신앙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일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와, 로마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충성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묵상팀에게 물었을 때 묵상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내가 권사 취임을 할 때는 본이 되는 권사님을 자신의 멘토로 정할 수 있었다. 주변에 참 좋은 권사님들이 많아 어떤 분으로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다. 늘 성전 입구에서 환하게 웃어주신 한 여자 권사님. 언젠가 강대상에 올라가 안내하는 사역을 19년 동안 한결같이 했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축하도 받고 사진도 찍으셨던 그 권사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 장면을 성전에 앉아서 보던 나는 순간 뿅 반해버렸다. 그래, 바로 저 모습이야.
많은 좋은 모습들 중에서도 늘 한결같이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정중하게 그 권사님께 제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렸고 권사님은 부끄럽다고 사양하셨지만 제가 권사님의 그 오랜 시간 한결같이 충성하시던 모습에 제 평생의 롤모델로 삼고 싶으니 꼭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권사님은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다. 본인의 직업이 있어 좀 쉬고 싶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김없이 일찍 나와 안내의 자리를 빠짐없이 지키시는 권사님은 지금도 토요 예배와 10시 예배에 늘 따뜻한 미소로 들어오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맞아주고 계신다. 이 권사님에게 충성이 뭐로 다가왔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기 장로님의 실명이 등장하는데 좋은 일로 실명이 등장하는 장로님은 한턱을 내셔야 됩니다. 이 중에 계세요. 저한테 밥 한 끼 사세요? 대답을 안 해서 안 해야 될까 보다. 네, 읽어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정지관 장로님이 충성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멘티가 가장 많으신 분이 아닐까? 교회에 들어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뒤만 쫓아가고 있다. 일례로 재무부장을 하실 때 나에게 재무부 봉사를 권유하셨는데 재무부장을 끝내시고도 여전히 재무부 봉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재무부 봉사를 권유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교인들이 느끼기에 야 저분 참 충성스럽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결같음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다 이것이 한결같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충성스러움은 이 물리적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옮기실 때도 한결같이 충성함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자리에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충성이다. 오늘 충성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굳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색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한 달란트 내가 생각하니까 주인이 참 인색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은 한 달란트만으로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죠 주인에 대해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은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니 주인이 인색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교 의식만큼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러움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우리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나면 그 시기의 대상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면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교되는 사람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왕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져서 참 귀한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조바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시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네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얼마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여기 나왔느냐를 물으시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진짜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그가 쫓겨다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에 진짜 복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다윗이요, 그 험악한 시절을 지나고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서른 살입니다. 다윗이 지나왔던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그가 더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움은요, 우리의 조바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세요? 성령 앞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이 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